영상은 깜놀과 잔혹한 일러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평소에 공포물에 약하신 분, 임산부, 의학생 및 PTSD, 심적인 불안감, 심장마비 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일절 시청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시청 이후 벌어지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설이 빽빽고자 엔딩에서 M이 시작한 소설들, 뭐, 자, 이런 것도 그냥 그런 것 뿐이요, 예. 가녀식물, 예. 별거 없을까? 분명히 누군가 나은 것 같은데, 자. 자, 어째 세이브 해놓고요, 예. 그리고, 108호 시열대, 어. 여기를 한번 가봐야지. 여기로 가야지, 어. 누가 있나? 일단 108호실 가야겠지만, 응. 108호실에 바로 이쪽으로 가요, 그럼. 자, 여기거든요. 잠옷에 붙고. 자, 뭐가 있을까? 저기 반짝이는 것도 있어요, 자. 옷장 위에 뭔가 있다. 닿을 수나 있나 모르는데 못 닿지, 어. 의자 위에 갈 수도 있겠네, 어, 이렇게, 어. 쇼코로 게임에서 항상 그 특징이죠? 예, 뭔가를 밀 수 있다는 거, 어. 그리고, 그래서 이러면 옷장에 있는 걸 낼 수 있겠지. 자, 니퍼로 왔어요. 니퍼면 아까 그 철사에 막혔는데 그거를 끊을 수 있거든. 어. 어, 자, 화장실이 타고. 바로 여기, 여기 스텝 올려야 되는 거, 어. 뭐야. 이 피어스 2층에 살아? 2층이라. 그럼 여기다가 아이템, 아, 못 쓰는 거야, 지금, 어. 오락실 쪽에 나는 것 같아, 지금, 어. 여기 아니고, 어. 여기. 야! 누구야! 나한테? 야, 깨버렸어요? 예. 자, 겁먹은 여자. 죄송해요. 마음대로 해서, 피아노도, 멋지게 쓰고 싶어. 그게 아 아니요 소리져서 미안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 호텔 관계자가 아닙니다. 넌 이름이 아 데이비드라고요. 잠시 사람을 찾고 있는데 너는 그리고 계속 반말이구나. 어. 시시예요. 뭐 시시라고 가면 뭐 이거 원래 이랬습니다. 저 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방송 그 이제 방송에서 그 피드백 할 때 어. 그 1화밖에 못 봤거든. 아 그렇구나 시시. 아, 너 뭐하러 이러졌어? 여자애가 혼자 위험하잖아. 난 저제 이 호텔 묵은적 있어서 소자고 입고 가기에 떠올라서 찾으러 온 거야.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찾았어? 아니 못 찾았어. 조그만 상자인데 루비 장식이 달려있어. 살 때까지 못 돌아가거든.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이 고맙죠 미래. 난 당부가 얘기했으니까 그동안 상자 찾는 거 도와줄게. 아 진짜? 한숨 돌리게 돼. 그럼 부탁을 좀 할게.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 부탁 있어. 어떤 남자를 나랑 동갑동료인 남자 찾거든. 바로 알려줄 수 있어? 응, 알겠어. 아, 나도 다녀올게. 데이빈도 조심해.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버렸죠. 예. 뛰어갔어요. 와, 우와, 이거. 나도 갑자기 풀려주고. 내가 더 수상한 것 같잖아, 이거. 아, 근데 더 수상한 거는, 둘 다 반말했다는 거야. 그치? 아, 물론, 9장에서 반말 하긴 했었거든? 아, 9버전에서, 9버전. 미안, 나 9버전이에요. 미안해. 나 어쨌든 세이브하고. 아, 진짜. 뭐, 어쨌든, 에. 아까, 어. 여기, 어. 자, 스텝으로 이제 무소재가 잘해져, 이거, 어. 디퍼를 이제 자르죠, 에. 디퍼 쳤다 끊고. 어. 좋아한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잡동산이들. 잡화로 닦아서 가네. 휴지통은 종이쪽으로 꽉 찼고요. 자, 그리고, 책이 누가 뗀 페이지에 관해 각자 몇 장인지 외울 것. 찾거든 바로 오너에게 연락하기 바라. 오씨. 책에 누가 뗀 페이지가 있었다는 거야? 그런 말 하긴 해. 자, 연락독서에 있죠. 자, 시어파리, 106호실의 화장실에 관한 클레이 한 건, 무수선이 필요, 무수가 필요하다 얘기지, 그지? 106호. 같은 페이지 열쇠 껴있다. 아, 106호실 열쇠, 오케이. 그리고, 오너실이 있고요. 일지나 장부를,
자, 그리고 관박 지방에 뭐고 관광 작전을 저기 문고리가 빠져 이거 문고리 있어 이거 어버 뭐 아까 뭔 소리 들었다고? 아 이거 아까 말했던 저거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그 어떤 소리 다 웅웅거리 소리네 뭐 무슨 소리인데? 이게 이승기 있잖아요. 이거 그 제작가님이 이거 스팀 올릴 때 혹시 자기 그 스마트폰 진동소리라고 해 진동소리 놓은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드네. 어 혹시 뭐 가져나? 여기 어떻게 열어버리게 좋겠어. 자, 어떻게 해서 열어버리게 좋겠지. 자, 어쨌든, 열쇠가 106호실로 가야겠죠? 예. 106호실은, 여기 맨, 밑에 있거든요. 자, 다음 주에 들고, 오타까지 세이브하고, 어. 여기 화장실 있나? 어, 뭐야. 아하, 문고리 떠네. 아하, 그게 지금 본선이 문이 필요한 이유인가? 자, 그래. 이 문고리, 그 문고리 빠진 문이 쓸 수 있겠다. 같은 문 갖고 한번 써볼까? 자, 문고리 주었고요. 자, 또 세이브 해주고 문고리 봐서 못 열겠다. 여기 아니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서 이렇게 해서 껴주세요. 자, 주 문고리 끼웠다. 그러면서 자, 열어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소설 따위가 늘어서 있고 지도들, 호텔 여행하는 책들도 있고, 자. 이달의 책, 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by, 여기 Jekyll Hyde라고 했었는데, 여기서까지 미스터가 나올까지가 당황했어. 다시 읽어볼게요. 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지킬 박사와 하이디 씨, 라고. 자, 이거로서 좀 직역하자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도 될까? 전화기 해줘. 그리고, 작은 문은 있어야 안 된다. 잠기지 않은 사제. 이거 뭐, 영문 아시죠? 크로바로 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타이, 뭐하기 또, 이건? 자, 세게 발른다. 세게 박아볼까? 자, 그러면은, 어디가 열린 탄데, 아하, 여기구나. 크로바가 아니었네. 죄송해요. 열렸다. 저 타일이 개폐 장치인 건가? 사절네. 밑까지 다 하는 건데. 좀 내려가 볼까? 근데 무진자 어둡지. 어둡네. 하루도 안 보여. 불빛 있으면 좋겠는데. 불빛 있으면 좋겠는데. 라이터라도 요할 수 있나? 그렇지. 라이터 요하고. 근데 괜히 갔다 느껴져, 그, 왜냐하면은, 석유통이 있거든, 뭐. 등유가로 이제 다 절대, 불을 지르지 맙시다, 그렇죠. 가솔린에 생각된 냄새가 없어. 오우, 무지를 안 되지, 자. 자파가로 이제 있고, 괜찮으신가요? 혹시, 갇히신 건가요? 뭐야. 다시. 괜찮은 거야? 자, 아니, 이거 나죠? 자, 뭐야? 목이 엉망으로 구부렸어? 사람이 아니야? 아무래도 내가 머리 어떻게 된 거 아닌가? 그저 저렇게 현실이 있을 리가 없잖아. 야, 그래? 뭔가 잡은 거야? 너무 지쳐서 헛거는 거야? 기분 나빠. 자, 그럼 우리 시시 뭐하고 있어? 이놈의 뭔가 찬스를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행환이라는 누구한테 찬스. 자, 지금 이 구장 같은 경우에 어땠었냐면은, 제트킨 많이 연타하는 거는 없었어요. 연타하는 거는 이런 게 막 누르라고 나와있고 있거든. 근데 처음에 나는 그 연타라고 생각 못했어. 근데 이번 귀신작 같은 경우는,
연차라고 나와있는데, 와, 이것까지 생각했는데, 뭐야, 오. 그나마, 그나마 대단한 거지, 어. 나는 신경 썼다라는 거. 어쨌든, 예. 지금 아이템에서는 뭐 별거 없고요. 예. 캡시는 진짜, 어. 진짜, 예, 무서운 마당이니까, 세이브하고, 어. 순간 놀라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 이제 다른 방으로 한번 가봐야겠네요, 어. 비밀번호 잠수 잠겨있고, 예. 여기는, 예. 화장실이자, 예. 문고리를 쓸 수 없죠, 지금, 어. 여기는 뭐 별거 없고요, 예. 여기는 잠겨있고, 어. 여기도 뭐 별 볼일 없어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아까 잠겨있던 데가, 어, 여기, 어, 112호실이라는 거. 여기가 좀 되네. 근데 생각해볼까, 어, 여기 114가 되는데, 어, 여기가 114. 아, 그러고 보니까, 어, 이거 생각 못했다. 그, 여러분들, 그, 13호 관련 서양에서는, 그, 이거, 어, 진짜, 예, 안 좋게 본다고 하더라고. 어. 자, 뉴리킨이 무서우시고요. 자, 이분은 팔로우 마이프트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데서 그 아파트에서 보면 뭐 그 104번이나 105 이렇게 나왔잖아. 어. 100 근데 그 4번에서 그 4자도 보면 죽은 삭자라고 어, 나와. 이제 이 그것 때문에 거기서 보면은 예, 이게 살을 안 쓰는 이유도 예, 그 이런 그 미신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 예. 이거 좀 이해를 해줘야겠다. 어. 그 비행기에서 보면, 근데 웃긴 거는 비행기에서 보면은, 예, 104번 자리는 있는데, 어, 아니, 그 4번 자리인데 13번 자리 없다는. 그거 좀 웃기잖아. 고속버스 제외하고죠. 예. 자, 어쨌든, 어, 주변 한번 들어보자고, 자. 여기 바도 있구나, 206개에서 보는 거지, 어. 막혔고. 여기 207화 돼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봐, 어. 여기 잠겼네, 어. 208호실에 잠겼고요. 290으로 잡혔습니다. 와. 여기는, 뭐, 찾을 말고 다 찾을, 뭐, 여기도 별거 없겠지, 어. 그리고, 예, 박제된 사슴, 어. 여기는 뭐, 별거 없어 보이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게 6년 전에 한 게임이라. 어? 시신가? 오! 폭발 소리 났어요, 왜? 여긴 건데, 어. 어, 여기 아닌데? 오, 깜짝 놀랐죠, 여러분? 예. 어딜까? 어, 야. 막혔고, 어. 자, 여기. 어? 아하, 여기, 시신! 무슨 일이야? 착각의 수신에 깜짝 반했거든. 어, 어쩌면지? 시신, 이쪽으로 털어뛰어! 거기서 좀 위험해! 뭐, 뿌리야! 탁탈이 없던데. 게다가 그렇게 멀리 못 뛰어. 이 구멍 이렇게 크다고.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야. 이 돌아가면 거의 들어오죠. 내가 바른 눈치 어서. 자, 자, 어! 무너스 결국은. 어, 근데 바랐구나. 어, 아, 다행이다야. 어, 좀 무너져가지고 떨어진 줄 알았거든. 어, 와. 아, 살아있다. 괜찮아. 시시, 다 쓴 데 없어? 시시, 저, 아, 이 장면. 무서웠어. 무서웠다고. 어느 쉬어. 이런 무섭고 커끄먹고, 왜, 어째서 내가 이런 일을. 시시, 괜찮아. 아, 미안, 무서운데 무리하게 만들고, 개체가 우린 그쳐줘. 어, 아, 미안해. 나 무섭고 혼란스러워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안전했으니까 됐어. 그러자, 찾던 거 찾았어? 아니, 아직 못 찾았어. 저를 무것도 봐주셨는데, 안 나오더라. 대체 어디 간 거지? 혼자서 이런 데 찾으러 올 만큼 소중한 물건이야? 포기도 하나의 방법이었어야 돼. 여자 혼자서 이런 데는 위험한데. 포기라니, 그럴 수 없어. 반드시 찾아야 해. 대체, 무슨 물건인데, 그래? 아, 미안한 말이지만, 고작, 상대 그렇게 애착하다, 누군가에 받은 선물 같은 거야? 남자친구한테 선물이야.
목숨을 흘려 봅니다. 오. 그럴 정도면 진짜 귀중한 거지. 어. 아, 그랬구나. 실례된 말 해서 미안해. 나도 열심히 찾아줄게. 그러고 보니 너도 누군가 찾는다 했지? 아직까지 아무도 못 만났지만 어떤 사람이 자세히 알려줄래? 그게 그러니까 나도 잘 몰라. 공간대기 남성이라고 정도밖에. 뭐? 그렇게나 잘 보는 사람 찾는다고? 데이비드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거 아니거든. 좀 사연이 있어서 묻고 싶은 게 있으니까 확실히 인상도 제대로 모르는 거 좀 그렇게 하지 말. 이상하기에도 정말 상냥한 사람이다. 네가 없으면 나 분명히 중차 입었겠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나 슬슬 갈게. 데이비드 몸 조심하고. 그럼 이만. 자, 어쨌든 다행이네요. 응. 아, 진짜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남자를 찾아야 쉽게, 잘 안 나오죠. 근데 이 경제 거울이 금이 간 거, 요거 때문이라고 누구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진짜로. 그래. 자, 어쨌든, 다른 것도 뭐 없나 살펴보려고. 빽빽히 소설로 꽂혀져 있는 것도 밖에 없고요, 그치? A에서 B로 시작한 거지, 뭐, 듣는 거. 그나저나, 진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를 6년 전에 플레이 했을 때, 그때 생각하면은, 그때야 뭐 기억하게 한다면 그래도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기억이 안 나니 거의 손도 안 댔으니까 게다가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스포일링이죠. 아니 라인 끝이잖아요. 어차피 그거 봤죠. 얘기하면 좀 그리고 여기 잠겨 있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거든요. 이제 내가 알기로는 여기서 뭔가를 찾아야 돼. 지금 그렇게 찾을 만한 거 잘 안 보이겠지. 한번 가봤거든요. 지하철 문이. 야. 자,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 그 남자 없어요. 예. 목이 이상하게 구부린 남자. 예. 자, 나무 상자 있고. 자, 그리고, 이거 빠져있다. 뭔가 들어있다. 구릿빛 열쇠? 황동 열쇠 구릿빛하고 좀 다른가? 모르겠습니다, 맞아. 네. 다시 올라가네. 세이브 하고요, 예. 네. 자, 이걸로 뭐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 네, 구릿빛 열쇠.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정확히 뭐 여기 호텔 같은 게 몇 호라고 하는 거를 거기 적혀져 있긴 하겠는데, 근데 그렇게 안 적혀져 있는 곳이 있거든, 여긴 아니니까, 그럼 혹시 바에, 그쪽인가? 아하! 여기거든, 이제 기억나, 자. 보자고. 스태프가 적은 듯한 인쇄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단자표에 그려져 있다. 뭘, 자. 소문도 버리고 야반도전을 망할 오늘을 위하여 컴백. 기왕 이렇게 되고 오늘 여기 있는 술 목당 마셔줘. 술만큼 좋은 놈 가득했으니 말이야. 직장에서 손에 박시자. 이걸로 그 별난이 오늘 양말 낫다고 될 수도 없지. 만세다 만세야. 그러면 장난질에 신물이 올라오거든. 인텔리라는 듯 자랑이나 하고 지가 무슨 천재라고. 고작 지하창고 문짝에 이상한 장치가 달지 않나. 식료품 창고에 비밀번호 잡을때가 달지 않나. 그런 쓸데없는 짓걸 하니까 수지 타석이 안 맞는 거 아니냐고. 애시당초 식료품 창고 비밀번호 소소한테 적당히 싼 비밀번호로 하고 거기서 월마다 바꾼다니. 참 많이 까먹게로 어쩌려고 그래. 뭐 주인이야 창피하겠지만 우리 식욕당 흘러 죽을 맛이거든. 에라 모르겠다. 여기 손도 바라다만 이런 곳다이 작별이다. 우리네 밝은 미래 위하여 축배를 건배! 식료품 창고 1층 서쪽 끝에 방말이가? 하기에 식료품 창고에 비밀번호 잡으세요. 독특하긴 하네. 독특하긴 하겠죠. 예.
빈병이든 술이든 있고 술배 몇 개 넣은 듯한데 내용으로 온전하고 어, 브랜디인가? 소스하면 이런 건 마신 날에 내 몸에 불이 붙겠어. 물이 불만 나지. 자, 자 유리잔도 있고 저 아까 전에 그냥 그 아까 그 내용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냥 뭐 술 마시는 게 뭐였을까. 어. 물론 저는 술을 잘 안 마시네요. 그만큼. 저 어쨌든 한번 이거 내용을 한번 보려고.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은 어. 아까 전에 그 1층에 있었던 그 101호에서 106호까지 가는 길에 보면 거기 그 특이한 문이 하나 있잖아. 어. 그건 뭐냐면 비번이 걸렸는데 그 비번을 어디서 찾냐라는 것이 나와있거든요. 어. 자, 비번 소수를 적당히 땀번호로 한다고 했으니까 저거 도서관에서 한번 찾아봐야겠네, 그치? 어.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예. 보자고. 어. 여기서 힌트가 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거의, 아니다, 어, 뭐야. 어, 그분이 오더실에 게시판 쓰여있던 지킬 박사 하이드씨의 이착장이 있을까? 아! 저 스트레인지 케이스가 뭐 그거 할거 블라블라? 어. 이거구나? 어. 자, 어, 있다! 자, 챕터 1. 스토리 오브 더 월, 빨리. 어.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저도 영어를 잘 몰라, 어느 정도 알긴 한데 그래도 모르는 게 많아요. 예. 미스터 울턴스냐, 이거지. 어. 자, chapter 2, search for the Mr. Hyde. 그리고, 근데 chapter 3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볼까? 어. chapter 4. 그리고 chapter 5. 그리고, 6번이야, 7번도 없어. 혹시 이게 암호일까? 3번, 6번, 7번이 없거든. 어, 그리고 9번도 없어. 어. 호호. 자, 보세요. 자, 1번, 2번까지 있죠? 근데, 3이 없어. 어. 그리고, 6번과 7번도 없죠, 그죠? 6번이야, 7번. 어. 그리고 9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암호일지 모르겠다, 어. 아까 그 녀석이야, 어, 말도 안 돼. 저, 괴물, 설마, 진짜. 오, 호리까지 움직여. 이런다. 쌩, 일단 도망치자. 야, 오, 도망치겠는데. 오, 나 도망치겠는데. 오, 야, 진짜! 도전까지 잘도 만드셨구만, 어? 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도, 아! 이거 뭔가 방법이 있어야겠어, 어. 그 다음에, 일단은, 조금씩 어그로 끌다가, 예. 자. 그렇지! 이 구멍이 그 놈을 떴지만. 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냐고, 저 괴물은. 설마, 아까는 정말로, 저런 괴물이 떴지. 그래도 뭐, 여기서 떠졌네. 저 뭐, 여기지? 바로 밑에 안 열린 방이기도 하고. 시신을 보면 일단 주의를 누가? 이런 데서 여성이 도와다니는 건 역시 위험하긴 하니까. 자, 어쨌든 간에, 예, 이렇게 해서, 해주고, 예. 가야겠죠, 예. 아까 전에 식료품점, 예. 가야 돼. 근데 문제는 여기 식료품점 들어가다가, 어.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올 줄 몰랐고. 자, 아, 제스퍼트 구경하다, 어. 자, 오. 자, 이렇게. 어, 그래도 일단은 뭐, 체형 있죠, 예. 자, 두 대 이렇게 때려줘. 사이드 커트 이와지. 어. 자, 사이드 이펙트 좋았어, 그죠? 어.
자, 자 이렇게 해서 어. 자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오, 얘 기회 잘 먹었.